어르신들의 발길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근데 추렁다리 건너실 수 있겠어요, 언니? 글쎄, 지금 무서워서 가지 말까, 갈까. 흔들거린다 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제분들이 억지로 어머님 네, 억지로. 모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억지로. 어떡하죠? 무서워서. 아, 여기 앉았지, 뭐 혼자. 아니야, 건널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있어. 어지러지러. 여기 봐, 어지러지러. 조심조심 첫 발을 떼는 어르신. 생각보다 괜찮으신가 본데요? 걸을만 하세요? 예. 건강하시네. 양쪽으로 붙잡아주니까 좀. 그럼 봐. 한번 놔볼까, 이 손목? 안 돼, 안 돼. 안 돼. 어때, 대현아? 아이들은 놀이기구라도 탄 듯한 얼굴입니다. 좋대입니다. 좋대. 재밌어요? 네, 너무 신기하고. 옆에 이제 할아버지 딱 잡고 있으니까 든든히 할아버지는 인생을 가는 거죠. 지금이야 너나 없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본래 가막산은 산악인들이 즐겨 찾던 등산지였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청주요. 청주에서 오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가막산에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옛날에도 아, 한번 와봤는데 네. 지금 이 출렁다리 났다 그래서 사막 출렁다리 보러 왔어요. 다 아, 그러면 예전에 출렁다리 없을 때 뭐 없었죠. 예. 네. 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길을 내다니 그야말로 상전 벽해입니다. 옛날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저 가막산 올라갔어. 아이고, 지금은 이 출렁다리가 있어서 좋지. 아, 어머니 안 무서우세요? 언제? 우, 멋있다. 잘해놨다. 지금 나이가 71인데 40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30이나 40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많이 젊어지셨네요. 많이 젊어졌지. 아하. 고생하셨어요. 네,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절까지 가야지. 가지요? 네. 수고했어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